쫀쫀하게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이 느껴졌어요. 이 제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이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W에서 아이오페와 함께 즐거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라네. 이게 물음표와 느낌표인데요. 이제 매체에서는 조금 본지 얼마 안된 신인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연 쪽에서는 10년 정도 넘게 연기를 해왔었거든요. 제가 잘 해오던 것들을 좀 중단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고 요즘에 감사한 순간들이 생기면서 아, 내가 여태 했던 것들이 좋은 선택이었다 하는 느낌표가 되는 지금 순간들이거든요. 이런 느낌표가 된 시점에서 어떤 걸 도전하고 더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김여아로서 계속해서 더 도전을 하고 용기 있게 밀도 있게 살아나가자. 그것이 제 요즘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거를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배우를 위해서 피부 관리나 운동을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더 젊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최근에 또 제가 꽂혀있는 화장품 같은 것도 선물해서 피부 관리 받으라고 어머니를 다그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술 적당히 드시고 운동을 하라고, 뱃살을 좀 빼서 여행을 좀 다니자, 이렇게 다그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제가 바빠지고 제할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단단하게 좀 버텨주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옆에 항상 있어주는. 그래서 넘치는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관리거든요. 제가 더 나은 배우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관리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짜잔! 촬영을 하다 보면 밤샘 촬영도 많고 장시간 동안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고 씻지 못하고 그런 조명이나 막 뜨거운 데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훨씬, 원래도 얇은데 더 얇고 이게 좀 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상태 괜찮잖아요. 제가 관리를 전혀 못 받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세럼 덕에 제가 광고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찍었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이에요. 제가 여기에 친절하게 써드리겠습니다.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찍기 한달 전에 이 화장품을 먼저 선물 받아서 써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7일 정도?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건 4일 정도인데, 7일 정도 되니까 이 피부 안에서부터 쫀쫀하게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이 느껴졌어요. 이걸로 관리했어요. 여러분들도 관리를 쉬지 말고 하세요. 젊게 살아야 되니까요. 목표!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게임인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좋아하는 테트리스 게임입니다. 저는 워낙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편이 아닌데, 요즘 들어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끝없이 더 도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훨씬 더꽉 채워서 밀도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또 제가 가진 달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밀도 있게 사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20살이 되던 대학생 시절에 화장품이나 뷰티에 이제 막 눈을 뜰 때 저희 엄마가 아껴아껴 바르던 것이 아이오페 그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대학생 때 나는 나중에 꼭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아이오페 같은 이런 좋은 화장품 써야지 이런 게 정말 제 일기장에도 있을 정도로 아이오페가 제 그런 로망이었는데 그만큼 워낙 저도 아는 브랜드고 여러분들도 좀 대중적으로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브랜드 안에서도 사실은 저도 광고를 하기로 하면서 더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된 건데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알 텐데 저도 몰랐는데 아이오페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오페에서 포기하지 않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지? 어쨌든 지금까지 11번이라는 이 많은 횟수를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세럼이 나온 거래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조금 자극적이고 되게 어려운 성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바를 수 있게 자극적이지 않게 가볍게 저처럼 예민한 사람이 발라도 되게끔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저스럽다. 왜냐면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도전하고 또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막 나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오페가 그런 저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오페를 저는 응원하고 아이오페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소문내고 다닐 예정입니다. 아, 오늘 제가 W와 함께 이 아이오페 촬영을 하면서 제 리스트를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처럼 피부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길 원할게요. 우리 항상 아이오페처럼 도전하면서 살아보아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